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옥인동 주변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5시 한 15분, 20분 정도 된 시간이고요. 제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3주 전부터 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3주 후에 봄이 많이 변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주가 지난 지금도 그렇게 봄이 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엄나무 보이시죠? 3주 전에는 3주 후에 순이 이제 펴 있겠지 했는데 아직도 순이 막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아직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투명하진 않습니다. 반대쪽 서울 남쪽 풍경도 보여드릴게요. 저기 정중앙에 남산타워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잘 확대해 볼게요. 네, 조금 보이죠. 네, 서울 풍경입니다. 옥인동 언덕에서 바라보는. 이것도 나와 있네요. 지난주 이거 안 나왔었는데. 지난주 요거는 많이 있었죠. 요거는 처음 봅니다. 현재 많아요. 이게 아마 쑥인가요? 시작하고 있고요. 많이 났어요. 여기 이제 조금 풀들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개망초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개망초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개망초가 있습니다. 식용인지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개구리랑 물챙이 알을 보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왔을 때 물챙이 알도 많았고 개구리도 있었죠. 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물챙이 알들을 많이 보이죠? 도룡뇽 알일 수도 있겠고요. 개구리는 약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여기 왔을 때, 지금 왔을 때 개구리가 있었으면 이제 도망갔을 텐데 살펴볼게요. 살짝만 만져볼게요. 개구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마리 봤었죠? 네. 인왕산입니다. 네, 아이들이 오면 참 좋아하겠죠? 올챙이도 보고. 도심에 살면서 올챙이 보기 힘든데요. 그죠? 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인왕산 안내도가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죠. 가까이 볼게요. 먼저 현 위치가 이제 여기고요. 제가 아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은 이제 일로 이 정도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로 빠질 거예요. 수성동 계곡 쪽으로.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여기 괜찮아요. 그리고 밤에 올라가도 좋아요. 정상까지 이제 가로등이 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쪽으로 가면은 북악산 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산이 있습니다. 아, 아마 이쪽이 북악산일 거예요. 이쪽이. 그리고 여기 안산이 있고요. 안산이 이제 연대 뒷산이죠. 연대 뒤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도 높아요. 295m나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지하철 3호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서울에서는 이제 안산, 인왕산, 북악산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 산을 하루하루 잡아서 오늘은 안산, 오늘은 인왕산, 오늘은 북악산 이렇게 가면 참 좋아요. 그 중에서 인왕산은 야등이 가능합니다. 밤야, 밤에 올라가는 등산이 가능합니다. 또 가볼게요. 또 이제 이 나물 하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겁니다. 가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찾아보니까 요거는 이제 애기똥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쑥이랑 좀 닮았는데 좀 더 약간 둥근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개똥쑥? 개똥쑥이랑은 아니요 뭐라고 했죠? 아까 봤던 거랑은 좀 다르죠? 모양이. 지금은 수성동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3주 전과 비교해서 이제 물이 녹고 했으니까 확실히 수량이 이제 있어요. 송사리들도 있네요. 신기하다. 보실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찍어볼게요. 밝고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고 일단 여기 개구리 알 있죠? 그리고 송사리를 찾으러 좀 더 눌러보면 가볼게요. 송사리 예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물고기 하나 보였는데 금세 자취를 감춰가지고 기다린다고 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물고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쳐서 나오면 좋겠지만 물고기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볼게요. 멀리서 봤을 때 물고기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니까 멀리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 있죠 여기? 그쵸? 보이죠? 이쪽이 다 며칠 전만 해도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진짜 많이 녹았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근처에 이렇게 계곡이 있다는 게 물론 그런 강원도의 그런 계곡만큼은 아니지만 힐링하기에 좋죠. 가끔 찾아와가지고요. 수성동 계곡입니다. 이쪽이 정중앙에 산 비둘기가 있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뭘 먹고 있는데 저를 이제 발견을 해서 조금 경계도 하면서 다시 먹고 있습니다. 볼게요. 뭘 먹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그냥 도시에 있는 비둘기랑 산비둘기랑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저렇게 생긴 게 이제 산 비둘기입니다.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저쪽 벽 아래에 한번 가볼게요. 고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와봤는데, 뭐, 물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저기 이제 비둘기 있죠. 제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비둘기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조금 낭떠러지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떤 그런 광경인지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와, 여기도 물이 이제 깊어요. 아주 옛날에는 여기가 엄청 그런 깊은 계곡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줄었을 거고, 여기 밑에서도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밑으로에서도 탐험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비둘기한테 미안하지만 비둘기가 뭘 먹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비둘기야 잠깐 보여줘. 미안해. 한번 가봐. 사진만 찍고 갈게. 뭘 먹는지 한번 보려고 보는데 뭐 없는 것 같아요. 뭘 먹었는지 여전히 궁금하네요. 궁금증은 안 풀렸습니다. 여기도 비둘기 한 마리 있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예보에는 강풍 많이 불고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6시 다 돼가지고 아마 그 예보대로 맞다면은 슬슬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게, 그럼 비도 오고 강풍도 불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목적지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여기를 점프로 할게요. 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택가들, 그런 빌라들, 골목들로 들어왔습니다. 이쪽도 참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지하철역이 근처에 경복궁역이 있는데 걸어서는 한 15분 걸리는데, 이제 여기 마을버스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좋고요. 인왕산은 무엇보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쪽은 통인시장인데요. 지금 이제 막 초입에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3분,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번 켜놓고 쭉 걸어가 볼게요. 이쪽은 옥인동 쪽에서 들어가는 초입이고요. 저 반대쪽은 이제 경복궁역에서 이제 나 있는 그 대로 쪽입니다. 한번 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문 닫은 데도, 일찍 닫은 데도 있네요.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효자동 닭꼬치, 네. 여기가 기름떡볶이 집인 것 같고요. 여기에 아두기가 생활의 달인에 나온 기름떡볶이. 기름떡볶이 집이 여러 군데 있나봐요. 잠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한 5m 정도 짧렸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짧네요. 벌써 끝에 다 왔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오기보다는 그냥 근처에 왔을 때 한번 둘러보는 정도로 오면 소소하게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들르지 않고 바로 좀 끝까지 왔는데 한 2분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여기
경복궁역 사거리인데요. 이쪽 골목을 거의 잘 안 와봐가지고 한번 오늘 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 참, 이 근처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 그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조금 서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은 이 골목은 이제 여기서,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광화문 근처로 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차들 엄청 많죠. 오늘 3월 25일인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광화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30분에서 40분, 50분 정도 돌았나? 어제까지는 추웠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땀이 나고 있어요. 날이 어제와 오늘 그 사이에 엄청 포근해진 느낌이에요. 이제 광화문 빌딩 숲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폴바셋도 있고요. 여기 마마스도 있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죠? 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이 엄청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조금씩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금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